성경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저 질문지도 있고, 그냥 말로도 물어보실 수 있고, 자유롭게 물어보세요. 저는 궁금증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성경에 대하여. 자기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갈릴리. 그런데 여기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참 이게 좀 이게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냥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니라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보면, now,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had to go. 반드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꼭갈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He must need go. 여기에, 이 must도 뭐예요? 반드시라는 말이고, need는 필요가 있었어, 이 말입니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할 일이 있었다. 참,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그 유명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얘긴데, 예수님 그냥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우연히 우물가에 그 여자를 만났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날 예수님은 어쨌든 사마리아를 가서 꼭 어떤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거는 이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한 장녀 얘기예요. 이 장녀를 예수님이 꼭 만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곳으로 가실 때는 그 만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만나러 갈 때도 사실 그날 여리고라는 동네로 가신 이유도 사실은 누구 때문에 간 거다? 삭개오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막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 보려고 막 그러는데 그 수많은 사람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사개오를 보러 간다니까. 자, 근데 여기 여인도 가만히 있죠. 지난 시간에 영어 강의를 해가지고 제가 아니 영어 강의를 했죠 일부러. 자, 그래서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자, 옛날 그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역사가 깊은 곳이죠.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때가 한 정오, 해가 쨍쨍할 때가 되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먼저 도착해서 어떤 여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다. 저 우물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이 여자는 아무도 없을 때 우물을 길러러 오는 그런 여자야. 왜? 그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를 손가락질하고 나쁜 년, 더러운 년, 환향년 욕을 하는 그런 여자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돈 뜯어먹고는 또 뭐요? 차버리고. 그래서 다섯 명을 찾았어. 좀 있으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고 지금은 뭐요? 여섯 번째 남자를 뜯어먹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동네 여성들 다 알죠. 아주, 나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여자한테는 아무도 말 붙이는 사람이 없고, 이 여자는 사람이 모인 곳에 갈 수도 없고, 그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물 좀 주면 좋겠다고 말을 붙여. 그럼 이거는 이 여자로서는 놀라운 일이에요. 예, 네. 놀라운 일. 왜? 자기한테 말을 붙이는 사람. 왜냐면 아무도 말 안 해. 그리고 여자들이 아침 일찍 물길을 나오는데 거기에 낄 수도 없고. 그런데 자기한테 물 좀 달라고 그래. 정말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오늘 무슨 대접을 받는 거예요? 사람 대접을 받는 거야. 자기를 사람 대접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턱 보기에도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또 남자야.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한테 말 안 해요. 물론 사마리아 이 본토 사람들도 이 여자한테 말을 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본래부터 말 안 해요. 이 사마리아라는 사람도 사실은 본래는 혈통이 유대인 혈통이에요. 유대인 혈통인데,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정복을 당해가지고, 그 아시리아 그 사람들이 막 강제로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혈통을 다 뭐 혼혈해 버렸어. 그래서 이제 순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거는 뭐예요? 유대인이 아니다 이거지. 그 당시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면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 사실 그때는 뭐 법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막 난장판으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다 법이 있단 말이야. 모세율법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주 가장 고차원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민족이다.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고 그 이방인은 다 개다. 근데 사마리아는 이건 더 미워해. 왜? 죽으면 죽었지 항복을 해가지고 그래서 혼혈을 허락하고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자, 그래서 근데 예수께서 물을 달라.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따라왔지만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서 이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자 깜짝 놀라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인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그 당시는 여자는 별로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 그래서 인구수를 이렇게 셀 때도 여자는 안 세요. 남자만 세. 그런 시절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고 또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그런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본인이, 이 여자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러 간 거야, 사마리아로. 그 사마리아라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도 밟기 싫어. 자, 예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뚱딴지 같은 대답이에요.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물을 저한테 달라고 합니까? 사마리아인인 여자에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면서 사실은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뭐 하러 왔다라는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뭐예요? 자, 너에게는 내가 주는 생명수가 지금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명수를 주기 위하여 너에게 물 달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너를 죄에서 구원하러.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이 여자의 생각을 알고 이렇게 와서 자기가 오늘 이 사마리아로 온 목적을 그냥 맨 첫 마디에 탁 얘기하지. 그러면서 자,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생명이지. 죄인들은 우리는 죽은 자, 생명이 없는 자야. 그렇죠. 우리는 살아있지만, 그거는 영적인 생명은 없는 자야.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항상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또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생명을 주시라고, 그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을 주시라고 요청했을 것이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는 아직도 내가 누군 줄 모르고, 내가 왜 너를 찾아왔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또 뭐예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는 내가 누군지를 너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너에게 생명을, 그 생명의 물을 주러 온 사람이다. 이게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자기소개. 예수님이 자기소개. 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생명의 수, 생명수, 진리의 물, 생명의 물, 생명수를 주러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우리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모르는 거야. 예수님은 알아. 왜 알까요? 오늘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이 정말로 생명을 갈급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 여자는 지금 앞길이 막막한 여자예요. 이 여자는 지금 다른 모든 사마리아인들이 이 여자를 보고 저녀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다. 저것은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 이 여자에게도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당연해. 이렇게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남자를 꼬셔서 돈 뜯어먹고 배가 망신시키고, 이런 자기 같은 이런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사랑할 수도 없고, 이거는 벌 주어도 이게 다른 사람보다 백배 천배를 더 죽, 그리고 자기는 그런 여자인 줄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뭐예요? 알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한테 희망이 있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런 거고, 여러분은 무슨 차원이야? 건강 차원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제 병원에 가서 해봐야 뭐요? 뭐 나을 길이 없고, 그냥 무슨 치료라 그래요? 연명 치료. 우리가 해드리는 이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한 2년까지는 살 수 있는데, 안 받으시면 뭐요? 1년 내에 돌아가십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러니까 병이 나을 가망성은 전혀 없는 처지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호스피스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건 끝이야. 이 여자는, 건강면에서는 이 여자는 호스피스 상태야, 지금. 아시겠죠? 어디로 뭐, 구원받을 길이 없는 여자. 그래서, 나는 정말로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나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실 일만 남았지, 지옥불만 남았지, 자기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있게 할게. 인정. 이 인정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왜? 그런 상황에 있는 인간만이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 무조건적으로 따지지 않고 구원해 주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해,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내가 절망 상태에 들어왔는데, 뭐 할 수 없지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야만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런 악한 년이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야만 자기 구원은 가능하잖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누구요? 예수지. 그 이런 상황이 있어야만 드디어 아무 조건 없이 아무리 우리가 악하더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라는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 마디가 이제 이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 전체를 지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말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여기서 주여 했다고 해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이제 다른 사람들 제3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됐을 때는 대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예요.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나에게 준다는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 다시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생수를 주러 왔다. 생명의 물을 주러 왔다라고 하니까 그냥 진짜로 물인 줄로 생각을 했어. 예수님은 일단 물 한 잔을 얻어먹고 물을 마시면서 천천히 뭐예요? 이제 대화를 시작해서 그 여자를 예수님이 잘 알고 있다는 것. 그러나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갈급하고 있는 것도 알아몰라 예수님은 알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주고 싶은 그 생명을 받도록 그 복음을 받아들이. 지금 이제 이상한 말 하면 공작을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여자의 조상이 야곱이고 예수의 조상도 뭐예요? 야곱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이제 그 아시리아 때문에 사마리아, 그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옛날에는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인간 취급을 못 받으니까 그래도 자기 자신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는 뭐야?
야곱의 자손이라고. 이제 그렇게 항상 주장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그래서 그들에게는 야곱이 최고야. 그런데 야곱도 생명수를 주지는 못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야만 생명수를 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매일매일 물을 기르러 와야 되잖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 성령을 줘서 그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 물이거든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뭐 세례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사실은 이제 이 우물물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생명수죠. 그 생명수의 원천은 그 진짜 생명수가 솟아나는 샘은 누구요? 예수님이지. 그 나를 너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면 너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온다? 영원한 생명이 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들의 종류가 무수히 많아요. 다른 신들은 너희들에게,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수 없다. 나만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수천 가지의 신이 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예수님만이 누구다? 유일하다. 그리고 그게 참 하나님입니다. 자, 유일하고 참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 세 가지 여건을 갖추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고 진짜 하나님이고 그리고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여건을 기본 여건을 갖춘 신은 어떤 신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길래, 어떤 신이길래, 생명을 줄 수 있어. 첫째,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일부 세미나에서 배웠잖아요. 생기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진선미로부터 나온다. 그 진선미, 이것이 진리야.
아, 너무너무나 선해. 너무너무나 선하다는 것은 그게 조건이 없는 선이야. 선을 베풀기는 베푼데 반드시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선은 진짜 선한 게 아니고 그게 조건이 붙어 있잖아. 네가 앞으로 나에게 되갚으려면 내가 준다. 내가 지금 줬는데 이건 공짜가 아니야. 이건 앞으로 뭐예요? 내가 너한테 요구할 게 많아. 그거는 선이 아니고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거래하는 거죠. 거래. 사랑은 거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은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뭐 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도 무조건적 사랑을 퍼붓던 것 같은 엄마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중에 조건이 튀어나오는 거야. 네가 나를 잘해줘야 될 거 아니야. 결국 알고 보면 엄마의 사랑도 무슨 모성애도 알고 보면 뭐예요? 조건적이었어. 나중에 잘해주건 안 잘해주건 그런 것도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하나님은 예수라는 한 유일한 한 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하나님 신들은 다 우리하고 거래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 돼서 우리는 이제 본성이 이렇게 이기적이 돼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돼서 결국 죽는 존재가 돼버렸다, 이 말이야. 그 죽는 존재에게 생명을 줄, 다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밖에 없어. 왜? 자, 생기는 죽은 아담, 하나님의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뭐를 불어넣으셨다? 생기. 네,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그 아담,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살아났다. 자, 아담이 그 생기를 받기 위하여 뭐 한 일이 있어? 죽어 있었어, 그냥. 그래서, 생기를 주는 것은 사랑 때문에 주는 거지 뭐 줄만한 이유가 있어서 준 게 아니고 그건 또 하나님이 뭐요 주고 싶어서 준 거지 아담은 죽어 있어서 뭐 하나님한테 꼬리 친 일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준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 심지어는 이 사마리아 이 여인처럼 이런 나쁜 년에게도 뭐요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나한테 생명을 주러 왔는데 일단 먼저 회개부터 해. 회개라는 조건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조건적 사랑밖에 없어. 조건 없어. 우리는 자꾸 회개하세요. 뭐 회개를 해야 그런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회개를 하면 내가 줄게. 이것도 거래야. 조건이 붙어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예, 예, 이렇게 와서, 내가 생명을 주러 왔는데 말이야, 회개를 해야 주지. 회개해, 이 년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왔는데, 지금 생명을 주기가 어려워. 왜? 자기가 누군지를 뭐요?
생명을 주러 온 예수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알게 해가지고, 이제,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모르면, 이 여자는 줘도 받아, 안 받아? 당신이 뭔데? 웃기지 마시오. 그래서 믿지 않으면 못 받는, 안 받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 안 해도, 생명이 주고 싶어서, 그래도 무조건적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와서 하나님이 노력해가지고 드디어 예수가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여자로 하여금 뭐요? 알게 해가지고 생명을 주는 거야. 그런 게 구원이지. 너 이때까지 잘못한 거 많지? 다 보라. 한 개라도 빼먹으면 안 죽고는 안 줄 거야. 이런 이런 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분을 알게 됐다는 것은 정말로 대박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교회에 넘쳐나는데 무조건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고 다 뭐 무선적 하나님이요. 조건적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고 배우고 있고 이게 이제 문제다. 그러니까 다 나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은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느냐? 그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다 뭐 예수 계산하는 하나님이 조건적이면 여러분에게 생기를 줄 수 없어요. 그 여러분이 그 예수를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 즉, 예를 들어서, 회개를 해야 병을 낫게 해주신다. 이런 식으로 믿으면, 그거는 쎄 빌린, 천지 빼까리로 흔해 빠진 그런 하나님 중에 하나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린 지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 자 이제 생명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진리 속에 있는 생기를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되까지 이제 와 힘이 나왔나 아 그러면 그렇다면 그 생기가 내 유전자를 켜준다면 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회복될 수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흔해 빠진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이 말이야 유일하신 참 하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말이야. 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는 이런 분이구나. 그 흔해 빠진 회개해야만 낫게 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면 이제 회개는 언제 나오게? 회개는요, 사람들이 자꾸 내가 잘못된 짓을 한 거를 고백을 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해.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의 본성이 죄인데, 그런 나쁜 짓을 했건 안 했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본성이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들을 용서한 게 아니라, 뭐를 용서한 거요? 내 본성이 가망 없는 본성이야. 이 본성은 어떤 본성이요? 죽음의 본성이야. 이런 본성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은 죽어 안 죽어? 죽어. 왜 이런 본성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탐내는 것도 여러분 스트레스예요. 제가 옛날 미국 가서 벤츠 차를, 그 당시엔 한국의 벤츠 본 일이 없어. 그때는 뭐 삼성도 없었고, LG도 없었고, 이제 그때 LG는 그 당시엔 LG라고 안 불렀어요. 금성사. 그 동네, 우리 집이 있는 동네, 그 동네, 그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라디오를 만들고 있었고, 그때 이제 금성사로 출발해서 그 거대한 LG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돈 왕창 버는 재벌들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벤츠 없어. 큰 미국 가서 이게 벤츠라 그러는데, 제가 그 벤츠를 보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 저 차를 타보고 죽어야 되는데, 지금 미지수야. 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래가지고 미리 뭐 타보고 죽을 경우를 다 생각을 했다니까.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걸로부터 좀 해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그런 욕심, 그런 탐심, 막, 이것이 정상인 줄 알고 있었다고. 그 벤츠 타고 싶은 게 무슨 죄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회개, 그, 지은 그런 나쁜 행위를 회개하면 다 볼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나의 본성 자체를 하나님은 그 본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하셨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이제 부활할 때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본성이 싹 뭐예요? 없어지도록. 그때가 이제 바로 진짜로 죄로부터 해방되는데. 자, 그래서, 그래서, 진실이 뭔지. 왜? 진실 안에 생기가 있으니까. 그 진실을 알았을 때, 내게 유전자가 반짝 켜지다. 그 다음, 선하시구나. 고맙다. 그럴 때 막 엔돌핀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 켜지고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그 다음에, 와, 아름답다. 그렇죠?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럴 때 모든 유전자들이 다 좋은 유전자들이 켜진다고. 그게 생기야. 그 진선미가 다 합해졌을 때. 그 진선미 세 가지가 하나로 합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것이 바로 거래하는 조건을 걸고 주는 사랑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랑. 그것을 은혜라고 불러. 은혜.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말로 하면 아가페라는 사랑. 이거는 인간 차원의 사랑이 아니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
미 보내신 예수에게만 받을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이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어. 자,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는 누군지도 몰랐다, 이 말이야. 근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가 이 여자를 찾아왔는데, 이 여자는, 물 펄 그릇도 없고, 뭐 해서,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문서답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은 결국 자기 자신을 알려주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확 바뀌어야 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성령은 말씀은 그 네 마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생명의 말씀이 될 것이다. 나 너한테 주러 왔어. 그렇게 될 거야.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저게 필요합니다. 목마르지도 않고, 또, 지금 이 여자에게는 이 우물에 오는 게 제일 고민이야. 왜 다른 사람한테 눈에 띌까봐. 그리고 또 손가락질 받고 욕들을 먹고, 우물에 좀 안 오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물이 있다면 주세요. 이제 이 여자는 아직도 무선적이야. 감정, 그렇죠. 이 영적 물을 주겠다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런 물이 있다면, 여기 물도 안 기르려고, 이런 거죠. 예수님은 그 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이 여자는 지금 아직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 우물에다 안 와도 되게 해주세요 하는 말도 이것도 이제 동문, 뭐예요? 동문서답이야. 지금 현재로서는 속이에 경일기야, 지금. 그래서 말이 안 통해도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도 예수님은 드디어, 좋은 방법을 생각해 내신 거야. 내셔가지고 그 여자에게 한다는 말이 남편을 데리고 올래? 왜 이렇게 남편 데리고 오라 그럴까요? 나는 너에 대해서 다 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생명을 주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남편을 불러오라. 그 예수님은 이 여자가 이제 남편이 있긴 있는데 지금 이건 여섯 번째 남자고, 과거에 5개는 뜯어먹고, 돈 뜯어먹고, 다 버린 이 여자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거야. 알면서, 이제 그 자기는 나는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가 예수님을 속입니다. 아시겠죠? 속여요.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예수님은 네 남편 있잖아? 나 알아? 그렇게 얘기해도 이 여자는 없는데요? 거짓말 했어. 거짓말을 했으면,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인연이 있잖아, 인연아. 어? 왜 거짓말을 하냐? 그래버릴 텐데, 예수님은 그 거짓말을 긍정적으로 돌려요. 그래서 이거 읽고 옛날에, 와,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없기는 뭐가 없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네가 남편이 없다고? 네 말이 뭐예요? 네 말이 맞다고 그래요. 잡으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다섯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의 남편을 어떻게 뺏었으니까 네 말이 참되더라. 거짓말을 참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나를 속이려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나가시는 분이 아니야. 여자는 자기 체면을 위하여 완전히 남편이 없다고 속였는데 예수님은 그 과거를 다 얘기를 하면서 그래, 다 남의 남편들이지. 응, 맞아. 네가 참말을 했다. 거짓말을 뭘로 만들어버려? 그 여자는, 와, 거짓말 한 게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직하게 한 말이 돼버렸어. 거짓말, 참말. 여러분, 이거 참 멋진 겁니다. 이게 현명한 엄마들은 이렇게 해요. 그렇구나. 그래, 네 말이 맞지. 그러면서 그 거짓말을 넣어요. 긍정적으로 내가 들었다. 그래, 맞지. 그러면 애들이 뭐예요? 왜 또 거짓말이야, 앞으로.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우리 엄마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껴요. 거짓말 한 것까지도 어떻게, 참말 한 것처럼, 누구를 입장을 세워줘? 네, 자기 입장을 세워. 자기, 지금 거짓말 들킬까봐. 그런데 그걸 다 포용하고 엄마가 그래, 그렇구나, 그렇지, 그게 그렇게 되는 거지. 네 말이 맞자. 그러면 엄마가 속지 않았다는 것도 나타나고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는 나를 어떻게 나쁜 애로 보지 않고 다 좋은 애로 착한 애로 쳐주니까 애가 착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무조건적 사랑은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한마디 한마디가 절묘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읽고 이 속에 있는 뜻을 알게 되면 생기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깨달으면
특히 여러분 입장에 있으신 분들에게 어떻게 나눠드리고 싶다고 유전자 켜기 위하여. 저는 그래서 네 말이 뭐요? 참 말이구나. 끝내줄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은 유대인 남자인데 자기한테 말을 걸어줘서 사마리아인인 자기를 어떻게 사람 취급을 해줬어. 인간 대접을 해주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과거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람 취급을 하고 있어.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내 과거를 안다면 아무도 나하고 대화하려고 그러지 않는 것이 자기도 자기 쪽에서도 당연한 거야. 그런데 자기의 과거, 이 더러운 과거를 다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생명수라는 선물을 주러 왔고요. 이런 하나님이야말로 자기가 기다려서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자기 같은 인간도 이렇게 사람 취급을 해주고 사람 대접을 해주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자기는 희망이 있고 그냥 지금 종교인들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란 자기는 가망 있어 없어? 그건 가망 없어.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있을 때는 이런 이 여자의 입장에 있을 때는 예수만이 희망이야.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만이 희망이야. 그 희망을 이 여자가 품고 있었던 거야. 그 희망을 보고 예수는 이 여자를 찾아온 거야, 그날. 예. 그 희망을 주신 분이 누구야?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보고 가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를 오늘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사람 많이 모였다고 거기 가는 게 아니야. 탁!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예요? 깜짝 놀란 거야. 나 같은 이런 자기가 봐도 더러운 년인데 이렇게 거짓말을 생뚱맞게 거짓말을 해도 뭐요? 부드럽게 감싸주고 참말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여자가 당신 선지자 아니냐?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그건 뭐요? 자기 같은 사람을 이렇게 대접해 주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갈급하고 있을게, 안 있을게? 이 선지자라는 게. 여러분,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게 말이야, 이상한 놈이 나와가지고, 우리 유대교를 완전히 파괴시킨 거야. 율법은 지킬 수 없다 그래서 하면서. 율법 안 지켜도, 자기 같은 인간은, 이 여자 같은 경우 자기 율법 지켜 안 지켜. 그 막, 간음하고 막 맨날 돈 뜯고 뭐 사기치고 그런 자기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이 여자의 생각 속에 넣어주신 분이 성령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여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찾아온 거야, 오늘. 아.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 대화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가 어떻게, 와, 이분이야말로, 응? 내가 그렇게 갈망하고 있던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이 여자가 알게 돼. 그 과정이 흥미진진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는 저녁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론 딱 끝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런 책이에요. 한마디 한마디를 콕콕 씹어보면 거기서 이런 단물이 다 나와요. 그게 생명, 단물, 그게 생명수라. 하나님 말씀 속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복음서를 펴서 한마디 한마디를 읽을 때 여기서 생명의 단물이 나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이 말이 안 된다면 그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주시러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로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여자처럼 그런 분들은 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신 분들입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갈망하고 있는 마음, 성령이 주신 마음을 받아들인 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망가진 변질된 유전자를 다 인간의 기술로는 다 회복시킬 수가 없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이부 세미나 말씀 속에 계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